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리뷰했던 블루투스 이어폰이랑은 차별성이 확실히 있어 보여가지고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끔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귀에서 듣기보다는 뭐 여러 명이서 있을 때, 그때는 차라리 스피커로서 뭔가 활용이 된다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했었거든요. 그렇게 상상만 하던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두 가지 색상으로 말이죠. 이 제품은 에코 비토닉 ES01이라는 제품이고, 이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에코에서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2인1이라고 해가지고 블루투스 이어폰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를 동시에 지원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먼저 제품이 어떻게 생겼는지 봐야겠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화이트 색상이랑 블랙 색상 둘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이트 색상을 보여드리게 되면 맨 위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에 딱 간결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품, 본품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식으로 동작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보면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있고 이어 팁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쌍이 있습니다. 다음은 블랙 색상. 제가 사용해본 거는 화이트 색상을 사용을 해가지고 블랙 색상은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이렇게 뜯어보고 있습니다. 블랙 색상을 이렇게 이 박스를 열면 구성품 자체는 똑같겠죠. 이렇게 이어팁이 블랙 색상으로 들어있고 케이블도 블랙으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제품입니다. 제품은 이렇게 블랙으로 있습니다. 이 안에도 블랙 색상이죠. 자, 제품은 가까이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약간 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 블랙보다는 완전 화이트보다는 그 위에 살짝 펄들이 있어가지고 제품에 그런 차이점을 준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럼 제품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뒤쪽 보시게 되면 타입C, 그래서 이 타입C로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이 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K마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이 전면에 보시면 LE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전 상태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킬 때는 이렇게 돌려주면 켜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꺼집니다. 자, 이 유닛을 빼기 전에 이 제품에 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제가 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할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운드 칩셋은 리얼텍 칩셋이 들어가 있습니다. 리얼텍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컴퓨터에 사운드 카드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리얼텍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리얼텍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단, 하단에 보면 여기가 스피커거든요. 이 스피커 유닛은 28mm이고 출력은 2W라고 해요. 그래서 뭐 엄청 크게 일반 컴퓨터에 있는 뭐 그런 스피커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주변 지인들과 모여가지고 약간 뭔가 분위기 내거나 뭐 캠핑을 가거나 그런 데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그런 스피커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고 이 유닛을 빼면, 그리고 유닛을 다시 넣으면 오토페어링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 역시 6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칩셋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괜찮은 음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이렇게 들려 있잖아요. 크기가 그렇게 작진 않아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게 무게가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게는 생각보다 진짜 가볍습니다. 이 크레들 자체가 한 61g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유닛 같은 경우는 개당 한 8.6g 정도예요. IPX5등급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물에 담궈서 사용하는 건 어렵지만 밖에서 비가 왔을 때 빗물이 조금 튄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방수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블루투스 이어폰답게 당연히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가 얼마큼 갈지 궁금하죠? 무게도 가볍다라고 하는데 이어버드 하나당 한 4시간씩 가요. 그리고 이어버드 배터리는 45mAh고 크레들 배터리 용량은 485mAh입니다. 그러면 이 유닛을 크레들의 한 4회 조금 넘게 그 정도 충전이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이 크레들을 활용하면서 계속 충전을 해서 연속 재생을 한다라고 하면 한 20시간 그 정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어폰을 활용했을 때 그 정도가 가는 거고, 만약에 스피커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크레들에 있는 배터리 용량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약 한 4시간 반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충전하는 시간이 얼마큼 걸리냐? 크레들 완충까지는 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 앱코 비토닉 여기의 제품을 종종 리뷰를 했었는데 여기 제품들이 대부분 그 이어버드가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딜레이가 생각보다 꽤 괜찮은 수준의 그런 속도를 자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밀림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먼저 처음에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전원부, 그 충전부가 비닐로 막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떼주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고 EBD 여시면 이렇게 비닐이 있는데 이 비닐을 떼줍니다. 떼주고 나서 다시 장착을 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닫아줘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페어링이랑 그런 걸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열면 네, 이렇게 파워 온이라는 소리가 나오게 되고 바로 페어링 모드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앱코 ES01 제품이 있죠. 요거를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럼 커넥티드 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바로 이때부터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폰을 안 꺼내면 스피커가 되는 거고 이 이어폰을 꺼내면 이어폰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소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소리를 조금 올려볼게요.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그냥 듣고 싶다 뒤로 그러면 이렇게 떼주면 바로 여기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듣다가 나는 그냥 스피커를 이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소리가 나오죠. 그러다가 사용을 안 할 때는 이렇게 돌려주면 네, 또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키면 네, 이 소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이 제품이 전체적으로 무조건 와 최고다 최고다 이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신박해가지고 기존에 이어폰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 하나쯤은 가지고 있으면 정말 괜찮은 네, 그런 제품이라고 좀 보여졌습니다. 특히 이 스피커랑 이어버드 이 소리를 왔다갔다 시켜주는 게 엄청 자연스러워요. 제가 이렇게 소리를 듣다가 요걸 이렇게 빼면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다시 이렇게 꽂으면 여기서 소리가 나오고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네, 핸드폰이랑 연결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말고 노트북 다 이제 가지고 있잖아요. 노트북에 있는 스피커 네,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기에다 연결해서 쓰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이 조금 조용해져야 된다 그러면 그때 이어버드를 끼면 되거든요. 네, 컴퓨터랑도 연결을 해서 제가 만약에 이걸 영화를 보고 싶다 이렇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이어폰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빼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듣고 싶다 그럼 이렇게 꽂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제품을 그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제가 방금 이제 핸드폰에 연결했을 때 소리가 조금 작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V50 특성상 블루투스 제품을 연결하면 소리가 조금 작게 연결되더라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어폰도 말이죠. 그래서 제가 스피커 청음과 이어폰 청음은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여기다가 다음 화면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hica. Bien, pues vamos a comprar una ametralladora Browning, fusiles de asalto, pistolas y munición. Un misil V-750, chaval, eso es pepinaco. Tú imagínate meterte con eso en la fábrica, chaval. Abres las puertas y ¡pam! Misil V-750 apuntando directamente a la... Power on. Power on. Connected. 50.000 euros, algo así, el cambio. Baratito.네, 지금 청음 한번 이렇게 두 개 제품 들어보고 오셨죠? 이 제품 확실히 이런 시도한 거 자체가 정말 괜찮은 제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회사에서 가볍게 회의시간에 이런 조그만 스피커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여자친구와 소풍 데이트를 한다거나 확실히 사용 용도가 많아 보이는 스피커, 아 이어폰입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편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읽고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wer on. Connected.